충북도는 12월 24일 도청 소외실에서 청주시와 한국세라믹기술원 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는 바이오와 소재가 융합된 융합바이오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출연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신규 시책 사업입니다.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장비비 등 총 280억 원을 전액국비로 투입할 예정입니다. 특히 이번 투자 유치는 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4천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충북도는 투자 유치 30조 원, 중북 4% 경제 실현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충청이보TV 서한솔입니다.